정말 오지긴 오진가 본데요. 그래도 마을이 있다면 주민들이 오가는 길은 분명 있을 터. 그렇게 없는 길을 찾아 한참을 걷고 또 걸어봅니다. 야, 진짜 마을이 있다. 근데 분위기가 이런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는데요. 어째 그 흔한 개 한 마리도 보이질 않습니다. 사네요. 여기 아무도 없냐? 그렇게 인적을 찾아 헤매던 그때 확실히 사람 사는 듯한 집 한 채를 발견합니다. 아니, 네. 저기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신. 여기 사람이 사는 것 같아. 그치? 어허, 빈집이 아니라는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저기 전기 계량기 살짝씩 돌아가고 있네. 계량기가? 인적도 없는 이런 곳에 대체 누가 살고 있는 건지. 달리 갈 곳도 없고 하니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호호, 그러던 그때 드디어 기다린 보람이 찾아옵니다. 저기! 어? 저기, 실례합니다. 뭐, 뭔 사람들이요? 뭐 있어? 안녕하세요. 예. 어? 혹시 여기 사시... 예. 아! 어디서 오셨나? 아, 저희는 예. 저 SBS 생방송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길래 혹시나 다들 일하러 가셨나 싶어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난 농장에 올랐지. 가만 있어. 그 천천히 잔량하고 잔량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래야 돼. 여유가 있으세요. 곳에 계시네요. 왜요? 나 이제 그 사연을 얘기해 줄게. 네? 가만 있어. 그러면 내 농장으로 갑시다. 보시라고 차를 어디다 뒀어요? 저희 걸어왔어요. 걸어다녀? 네. 이야, 대단하다. 멀리 가야 되나요? 아니, 아니, 여기 바로 얘기라니까. 아니, 그런데 가만, 이 차는 두 명만 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자분은 쫓아오시라고 그냥. 짐칸은? 에이, 이거 타지 마. 아, 그래요? 네, 천천히 가면 되니까 또 쫓아오시라고. 네. 네. 이거 얼떨떨하다. 어? 저 그냥 아가씨 납치해가지고 도망간 줄 알고. 근데 약간 분명 가까운 곳이라고 하셨는데요. 숙녀가 뛸 순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천천히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숨이 딱 넘어갈 때쯤 도착한 곳. 산중 순터입니다. 어때 여기 좋지? 네? 뒷자리가 아버님 전용 좌석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누워서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보고픈 풍경을 지척에 두고 보고플 때마다 이리 꺼내보는 것. 신선이나 가능하다는 할아버지의 오지 감상법입니다. 단풍이 또 절정이네요. 네? 그 저는 저 의자보다요. 저거요. 아, 요 그네. 저기서 둘이 타봐. 네? 둘이 앉아봐. 아니 그러면 이걸로 찍어주세요. 이것도. 저거 찍을까? 저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거기에 좋아 보이셨던 걸까요? 야, 자, 이제 나하고 우리 나와. 좀 피곤하고 나와서 지금 나와서 이거 저기 이렇게 함께 하는 이가 있으니 매일 보던 풍경도 다른가 봅니다. 이제 인생 산모자 가는 거지. 오모작도 아니고 부모님 수라에서 더불어 같이 지나다가 22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소에게 수신한 거지. 22년 공직에 있었다. 군에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22년 사업을 했어. 그게 이제 66년 아니야 그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에 이제 이렇게 더불어 산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는 거예요.